1911년 신의 혁명을 통해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중국은 왕조시대에서 군벌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894년부터 시작된 흥중회는 중국 동맹회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 우리가 아는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국민당의 순원은 중국 각 지역에서 군벌 지배를 끝내고 중화민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서방의 민주주의 세력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서방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을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탓에 서로 몸을 사리느라 무시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원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한 소련에게 눈을 돌렸고, 1921년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은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고, 1923년 대표단을 상하이에 파견하면서 중국의 공산당이 생겨나며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순원은 지방의 군벌들과 대항하기 위해 장제스를 비롯한 많은 장교들을 소련으로 파견해 군사기술을 습득하게 했고, 광저우 주변 황푸군관학교를 설립해 현대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만 해도 중화민국 내부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큰 마찰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의 마찰은 중화민국을 통치하고 있던 순원이 죽고 나서부터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조금씩 분열이 시작됩니다. 순원이 죽고 장제스가 그 뒤를 이어받아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면서 순원의 뒤를 이어 중화민국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중국 북부에 있는 군벌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 3월 장제스가 상하이로 입성하자 상하이의 노동자들은 무장해제하며 국민당군을 맞이했고, 사실상 장제스가 중국 전역을 접수하자 다음 달 4월 장제스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는 거의 괴멸 상태로 음지로 숨어들어 1차 국공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의 손이 닿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꾸준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장제스는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 안간힘을 쓰지만 병력과 무기도 부족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구성하며 게릴라전으로 꾸준하게 장제스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와중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갑자기 외부에 적이 생기자 내전을 멈추고,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을 국민혁명군 소속으로 받아들이며 항일전쟁을 시작하지만, 이들은 장제스의 명령을 듣지 않아 말은 겉보기에는 같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내부에서는 갈등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들이 정면에서 지구전 형식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는 반면, 공산당은 일본군 후방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국민당군을 상대했던 방식으로 게릴라전을 벌이며 독자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투 방식으로 인해 중일전쟁 기간 동안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거듭된 패배를 하면서 주요 정예 부대를 잃으며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자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 지방에 대한 통제권이 점차 약해져 갔고, 반대로 국민당의 지방 세력권이 약해진 틈을 타 공산당의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제3의 적이 사라지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점령지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더 갈등하게 되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오랜 전쟁의 피로로 인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합의를 하지만 그 합의가 이들의 중원 주도권 갈등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서긴 하지만 1946년 6월 국민당은 다시 한 번 더 공산당을 공격하면서 2차 국공 내전이 발생합니다. 2차 국공내전은 1차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은 속전속결로 공산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내전은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은 이때까지만 해도 오랜 중일전쟁으로 인해 빠르게 내전을 종식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군을 하게 되고, 결국 한정된 병력으로 전선을 과도하게 넓히면서 국민당의 병력 밀도가 낮아지자 기세는 공산당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을 중국에서 모두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국민당군은 전열을 재정비해 공격하는 공산당을 막을 수 없었고, 1947년부터 시작된 공산당의 공세는 1948년 초 국민당이 점령했던 지역을 모두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장제스는 작전을 바꿔 공격보다 지역을 요새화로 만들어 방어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처음 계획했을 때와 다르게 국민당군의 최정예 부대들을 전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48년 11월 6일 공산당은 수저우에서 방어하고 있는 국민당군의 주력 부대를 소탕하기 위해 공격하면서 국공내전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화이하이 전투가 발생합니다. 공산당은 수저우를 포위함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고, 국민당군은 탈출하지 못한 채 완전하게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3일 국민당군의 부사령관은 자신의 휘하 한계사단을 선동해 공산당에게 넘어갔고, 65일간 전투기간 동안 국민당군 55만 5천명이라는 병력을 잃게 됩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인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의 무게추는 완전하게 기울어져 공산당은 순차적으로 주요 거점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장제스를 밀어붙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국가 주석이 되었고, 그로부터 두 달 후 장제스는 대륙 최후의 거점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해 지금의 대만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